기준 에피소드에서 세 번째 게 아마 제가 설명이 오류가 있었네요. 36분의 15, 48분의 20 같으냐 다르냐는 거였죠. 마이너스 부호는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다름이 없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36분의 15과 48분의 20이 같으냐 다르냐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36분의 15는 3 곱하기 5, 15는 3 곱하기 5, 36은 3 곱하기 12, 따라서 12분의 5가 되죠. 그죠? 여기는 4 곱하기 5, 4 곱하기 12니까 이건 역시도 12분의 5니까 둘 다 같은 건데 제가 둘 다 12분의 5인데도 둘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죠.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것을 같이 한번 레셔널 넘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3 더하기 7분의 마이너스 5. 분모가 같으니까 7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5죠. 그럼 7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6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5는 6분의 0. 6분의 0는 0가 됩니다. 왜 6분의 0? 그러니까 분수에서 0. A분의 0는 0가 되는데 왜 되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퀴즈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A 0분의 A는 undefined입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뒷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5분의 0는 5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0니까 5분의 마이너스 2가 되죠. 아니면 이거 자체가 0니까 0니까 아이덴티티죠. 더하기의 아이덴티티. 더해도 원래 자신의 값 그대로 5분의 마이너스 2가 그대로 5분의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대로입니다. 밑에 분모를 곱해주고 5 곱하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5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 그리고 4 곱하기 5 서로 대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5분의 마이너스 14 더하기 20, 그럼 34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5분의 34, 맞는지 모르겠네. 다시 계산. 4, 5, 20, 2, 7, 2, 14, 34, 그렇죠? 5, 7, 35, 맞네요. 자, 그러면은 퀴즈입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아마 이 퀴즈를 전에 한번 냈던 것도 같은데 논리적으로 A분의 0는 0일 수밖에 없고 0분의 A는 undefined, 알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